여러분 요거 하나 입으시고 가디건 입어도 되고 요거 입고 니트 받쳐 입으셔도 되는 네. 여름에는 이거 한 장만 입으셔도 되는 면스판탑인데 안쪽에서 남모르게 보정이 들어갑니다. 네. 면스판탑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그럼요. 포근한 네. 느낌의 면스판탑이라 더 좋고 안쪽으로 보정이 들어가는데 이런 보정은 저 세상 태어나서 뱃속 티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한 보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따뜻하고 강력한 보정 되면서 심지어 입고 있는 동안은 답답하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뱃속 티는 다른 사람 흉내 내질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명치부터 시작해서 배 전반적으로 윗배, 배꼽 주변으로 윗배, 아랫배, 옆구리 다 모두 다 보정을 해드려요. 완전 통판으로. 전체 네. 통판으로 이어붙인 거 없기 때문에 살집이 좀 있으시면 박음지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마저도 자국 나면서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없이 통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 보정. 뱃속, 허리속. 거기에다가 섬유가요. 원단이 달라졌어요. 에어로 네. 히트 원단이라 그래서 그냥 차가운 느낌이 드는 파워넷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보온 섬유. 몸이 좀 따뜻한 이런 느낌까지 네. 있어요. 맞습니다. 빛을 머금어서 이 보온을 유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최신상의 보온 네. 섬유 에어로 히트 원단이 이것도 역시 통판으로 들어가요. 앞뒤 통판으로 네. 들어가서 앞쪽 복부는 파워넷까지 세 겹이에요. 뒤쪽은 두 겹입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뒤쪽까지. 앞쪽만이 아니라 뒤쪽까지 전체적으로 다 잡아드려요. 허리를 만들어드려요. 없던 허리를 얘 입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가 있었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서 만들어드려요. 네. 허리를 쏙 만들어드리고 배가 쏙 들어가면서 러브핸들이라고 하는 여기 옆구리 살 있죠. 아, 맞아요. 이 부분이 경락 마사지를 해도 안 빠지거든요. 아,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싹 얘가 잡아드리면서 에어로 히트 원단으로 포근하고 따뜻하고 이거 하나만 입어도요. 전체 적으로 배가 다 등까지 다 데워지는 느낌이 나서 절대 춥거나 서늘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 두터운 아우터 이 무스탕 안쪽에 요거 하나만 입었는데 이렇게 입었어요. 따가울려. 이렇게 네. 입으셔도 되고 요거 입고 얇은 가디건 하나 입고 그냥 민크나 아우터 이건 입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요거 입 제가 아예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벗어서 보시면 뱃속 티가 얘가 그냥 쉐이퍼 정리 속옷이라면 아무리 좋아도 방송 때 제가 이렇게 못 벗어요. 근데 얘는 겉옷이잖아요. 보세요. 네. 겉옷이에요. 몸에 들러붙지도 않는 겉옷이에요. 오. 안쪽으로 보정을 하고 있고요. 몸에 들러붙지도 않는 겉옷이에요. 안쪽으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으시면 허리가 쏙 들어가면서 배가 쏙 들어가게. 왜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원래 평평하고 허리가 쏙 들어가고 이 몸매가 아니거든요. 고객님, 저의 원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좀 약간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도 애기 낳은 엄마에서 여기 배살이 많아요. 좀 두리둥실, 좀 지방질이 많이 있어요. 운동하면 그게 근육으로 바뀌겠지만 우리 여자들 늘 한 게 시간 없잖아요. 출렁출렁한 게 없습니다. 옆으로 봐서 어머 웬일이야. 어머. 근데 이 배가 보세요. 네. 있어. 배는 있는데 내리는 순간 어머 배가 쏙 어머 이렇게 마술처럼 너무 신기하죠? 대박이다. 너무 신기하죠? 볼 때마다 신기해. 네. 이게 뱃속티예요. 심지어 지금 너무 따뜻해서 온몸이 그냥 오 따뜻해. 오 온몸이 다 데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 난 이 뱃속티인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수정 씨랑 다 입고 있어요. 다 입고 모델, 있어요. 모델 여기 네. 스튜디오에 있는 여자들 다 입고 있어요.